이제 중세 말에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중세의 분위기가 이제 근대의 분위기로 넘어가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단테의 신곡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페트라르카 그리고 이제 그 데카메론까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곡은 이제 그 단테는 단테 알리기에리 이렇게 이름과 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1265년에 태어나서 1321년에 피렌체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 있고 라벤나 지역은 이제 이탈리아의 그 좀 북쪽 지역에 있는데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단테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이 신곡을 썼던 신곡은 제목이 영어로는 디바인 코미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바인 코미디. 그래서 그 코미디가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탈리아어로는 라 디비나 코미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 전에 말씀드렸죠. 라 디비나 디비나 디바인 이런 뜻입니다. 신적인 신에 관한 그 다음에 코미디아 이것은 이제 희극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신곡 이렇게 옮기는데 그 신적인 희극 뭐 이런 뜻입니다. 왜 희극인지 이것은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을 썼던 때가 1307년에서 쓰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1321년 죽기 직전까지 이 작품을 쓰다가 그 실제로 출판된 것은 이제 한참 후에 죽고 나서 약 150년 후에 1472년에 이제 그 비로소 출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단테가 이제 살았던 이 시기가 1300년 무렵인데 우리가 아까 그 봤던 그 지오토가 작품 활동을 했던 이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세의 분위기가 끝나가는 이런 무렵.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지오토를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 성경의 그런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 성경의 내용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의 상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분명히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어떤 전지전능함, 눈을 뜨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중세 중기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눈을 감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주변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성인들, 천사들은 슬퍼했을 것이다 해서 그런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중세의 그 신학적인 그 소재가 이렇게 아주 엄격한 이론적인 틀로 더 이상 이제 기능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이런 관점에서 어떤 인간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재구성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그림에서 회화에서 중세적인 이런 분위기가 끝나가는 이제 이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사한 분위기를 단테의 신곡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단테는 이 판타지를 통해서 이제 이 세계를 자기가 재구성해서 보여준다라는 판타지가 이제 상상 이런 것이죠. 어떤 그 우리가 저 고대에서부터 문학이라는 것은 그냥 테크네였었고 어떤 그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나시나 호미를 만들듯이 규정에 따라서 작품을 쓰는 이제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때 들어와서 이제 그렇지 않고 작가의 이제 자신의 이런 관점에서 이 세계를 재구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서도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강조하는 지옥
연옥, 그다음에 천국 이런 세계의 이런 공간들, 그다음 그 안에서 인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의 이런 죄악에 대한 이런 묘사,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세 전성기, 중기의 그런 기독교 카톨릭의 이런 관점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형의 작업을 단테는 판타지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판타지. 그래서 이제 이런 판타지가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배경에는 이제 이 무렵부터 어떤 비록 아직 초기적인 이런 형태이긴 하지만 어떤 그 개인이란 이런 개념, 인간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에서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한다면 예술가는 이제 예술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단테가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면서 여러 인물들을 경험하고 겪고 이야기하고 느끼는 이런 내용들을 겪는 그저 이렇게 시의 형식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미 이제 1300년 초기 이때고 중세 후기. 이고 이제 이런 시기가 한 200년 더 진행되면서 이제 근대로 르네상스로 이행해가는 이제 이런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아마도 이 강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포스트 모던 이제 이런 작품,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다룰 생각인데요. 이제 그 장미의 이름의 시간적인 배경이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제 이 무렵입니다. 중세 말. 중세 말에 이 시기에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에 대한 이런 논쟁들이 붙었습니다. 신은 중세 중기라면 있을 수 없는 이런 논쟁이죠. 신은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 무렵에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이제 두 세력들이 이제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것이 보편 논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편 논쟁. 보편 논쟁에는 두 가지의 이런 그 계파가 싸웠는데, 하나는 리얼리즘이고 또 하나는 노미날리즘입니다. 리얼리즘은 이제 리얼리즘 문학에서는 리얼리즘 사실주의 이렇게 번역하지만 철학에서는 실제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코미디 레알 뭐 이런 말 쓰죠. 뭐 진실 뭐 사실이야 뭐 이거 레알 이렇게 쓰는데, 리얼 이게 이제 사실적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미날리즘, 이것은 이제 유명론, 우리말로는. 그래서 실제론과 유명론의 이런 다툼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중세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제 잠깐 오셨다가 이제 지금은 성령으로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성령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신의 존재를 이제 중세에서는 스콜라 철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느냐 하면, 봐라,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를 쓴다. 신, 그러니까 이 단어. 단어로서 이 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겠느냐? 실제로 그 신이라는 이런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단어, 이 언어와 사물이죠. 언어와 그 언어가 가리키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기표와 기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쓴다. 우리가 신, 가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느냐. 우리가 이 단어를, 만일 신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치라는 단어를 쓰겠느냐. 이런 식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리얼리즘의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실제론.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서는 이제 그 또 다른 논쟁, 다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존재를 반드시 증거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 있죠. 도깨비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도깨비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즉 유명 이제 그 노미날리즘 노미날 이게 이제 유명론이죠. 유명론. 이 오로지 이름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런 단어만 존재할 수도 있다. 단어가 가리키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싸움이 중세 말에 아주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보편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 출신의 기호론자인데 기호론에서는 기호와 그 기호가 가리키는 사물의 이런 관계를 이제 그 다루는 학문이 기호론인데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 장미의 이름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이제 중세 말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런 그 논쟁 그리고 이제 또 이 무렵에 세속적인 권력, 황제의 권력과 그 다음에 정신, 이제 종교계, 교황권의 이런 그 다툼이 치열해지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다툼들이 특히 이제 당시 이제 그 1300년 무렵 되면 피렌체 가문들, 피렌체의 그런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제가 좀 몇 번 드렸는데 그런 데서 조금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이런 부가 쌓여갔던 이제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치열하게 이제 그런 대립들이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단테는 거기에서 황제의 권력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나중에 저 이탈리아 북쪽으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망명지 라벤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코미디라는 이런 개념이 사용되는지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단테가 구원에 이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테가 이제 그 버질이라고 하는데 베르길리우스라고 이제 그 이탈리아에서는 부르고 영어로는 버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베르길리우스 같은 사람입니다. 버질의 인도로 저 물론 이제 그 배우에는 베아트리체가 젊은 단테가 젊은 시절에 사랑했지만 그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은 그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의 뜻에 따라서 단테는 그 버질의 인도로 지옥과 연옥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베아트리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가 이제 천국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니까 이제 코미디라는 이런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따르면 주인공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비극인데 이제 이 작품에서는 해피엔드가 가능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장르고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설명에 따르면 코미디에 이제 가까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품이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라틴어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피렌체가 속해 있었던 그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의 방언으로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아까 당시 이탈리아의 중세의 그 고급 문학 작품, 이제 종교적인 교리를 이제 배우고 하는 그 카톨릭의 교리에 충실한 이런 문학 작품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이제 방언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주류 문학 작품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코미디라는 이런 개념을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요, 지옥, 연옥, 그러니까, 예, 지옥, 그쪽 말로 인페르노, 연옥, 푸르가토리오, 천국, 파라디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옥의 33편에 노래가, 일단 노래라는 것은 꼭 무슨 뭐 요즘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운문으로 쓰여져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3편, 33곡, 뭐 번역자에 따라서 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편 아니면 과, 뭐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33편의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연옥 푸르가토리오에서 또 33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천국 파라디소에서 또 33편의 이야기. 예, 그래서 모두 99편의 이야기. 예, 근데 이제 제일 앞에 지옥편에, 지옥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지옥편에 이제 서두에 해당하는, 서막에 해당하는 이제 어떤 글을 시작하는 이제 서두에 해당하는 이제 장이 하나가 더 붙어서, 그래서 지옥편은 모두 33에서 모두 100편의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여기에는 모두 정형시로 이제 이탈리아의 문학 작품의 우리나라 시의 기본적인 운율은 되게 이제 음보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보, 이음보, 이음보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삼음보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뭐 이런 식의 삼음보, 뭐 어떤 곡은 사음보, 언어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영어는 이제 약강입니다. 약강, 약강, 얌부스, 뭐 트로케우스 이렇게.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음수율이라 해서 강음이 몇개 있는지 이렇게 음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 이제 11개의 그런 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각각의 곡에 이제 아까 100편이라고 그랬고, 각각의 곡에 약 140행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두 14,233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테가 이 지옥, 그다음에 연옥, 공간, 천국 이런 곳을 여행을 하면서 겪는 이제 다양한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단테가 신곡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그 지옥과 연옥을 이제 단테가 이제 경험을 하는데, 지옥과 연옥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버질입니다. 베르길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이제 건너갈 때, 역시 거기에 이제 레떼의 강을 건너가는데, 그 천국에는 베아트리체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왜그 성경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신으로 인간을 심판하고 이제 구원이나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신인데, 왜 베아트리체가, 그것도 단테가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베아트리체가 인간을 구원하는지, 그리고 그 천국에 이제 베아트리체의 인도로 천국에 가서 작품 마지막에 이제 단테가 신을 보는데, 그 신이 베아트리체의 눈 속에 신과 천사들이 이렇게 비친 이런 모습을 보는지, 그리고 그 베아트리체에 의해서 구원의 이름으로써 단테는 이제 도덕, 그 다음에 철학, 학문이 최고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 작품이 왜 중세를 넘어서는 이제 이런 가치관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가 지옥과 연옥을 이제 경험을 할 때, 베르길리우스가 이끌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르길리우스 버지, 이제 로마의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단테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단테가. 그러니까 1300년 이 무렵에 이미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그 고대의 문헌들이 이제 그 번역돼서 이제 특히 처음에 이제 이탈리아어로 번역이 돼서 유럽 전역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이런 시대였었고, 그리고 이제 단테는 아까 정치적인 문제로 황제의 편에 서서 섰다는 이유로 귀양은 이제 그 추방을 당해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으면서 자기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문학밖에 없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 작품에서 지옥과 연옥으로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이끌어 주면서 구원의 길로, 천상의 길로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버질로, 이렇게 베르길리우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 스스로 그 로마 시대의 그 작가 베르길리우스나 뭐그 외에 여러 작가들의 그 세계를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모범으로 삼았고, 그렇죠. 그 아까 베르길리우스 외에 이 작품에 호라스랄지 오비디우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작품 곳곳에 등장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1인칭, 그러니까 단테가 이제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음사에서 이 작품이 번역되어서 지옥편, 연옥편, 그다음에 천국편에서 세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번역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그각 주를 보시면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지옥에 가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늘의 빛은 분명히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빛보다는 이그 숲의 어둠이 이제 더 짙게 드리우는 이런 곳에 단테가 이제 어느 그 공간으로, 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옥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저그 작품에는 별이라고, 별로 이렇게 스타 이렇게 별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별은 태양을 가리킵니다. 저 하늘에 별은 분명히 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숲이 너무나 우거져서 그 별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햇빛인데 햇빛이 이 숲속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에 의한 이런 섭리가 그 현실에까지 이어지지 않고, 현실은 단테 스스로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인물이고, 그래서 너무나 그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이제 이런 어떤 비유적인 이런 표현을 단테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두운 숲 속에서 굴을 찾아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헤매는데, 그곳에서 베르길리우스를 만나고, 그래서 베르길리우스의 인도 아래서 이 지옥을 가는데, 그 지옥에는 모두 9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구천을 떠돈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단테가 그린 그림은 아닌데요. 이제 훗날에 이제 그 단테의 신곡의 내용을 읽고, 이 지옥은 이렇게 이제 단테가 구상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개념도를 그리는 건데, 이칸 하나하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제일 밑에까지 모두 9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세계가 편편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중세 시대에는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에는 이제 이런 원형으로, 이게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옥편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도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단테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푸르가토리오라고 이제
역시 여기가 이제 그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내 이제 어느 지역에 그 계곡에 가면 그 계곡이 그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에 나타나는 그 지명 이름이 개 게히놈이라는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지명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이렇게 입구를 들어가서 입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모두 여기도 아홉 개의 공간인데 입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일 꼭대기에는 지상의 낙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낙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개의 연옥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연옥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일곱 가지의 그 죽음에 이르는 죄에 각각 상응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에서는 이제 성경적인 이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지상의 낙원 여기에서 이제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헤어지고 단테는 저 레테의 강물로 이제 몸을 씻고 그러니까 죄를 이제 사함을 받고 이제 그 베아트리체의 인도로 천국에 이제 가지만 여기까지 단테를 데리고 왔던 그 베르길리우스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베르길리우스는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못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 작품은 1300년 4월 8일 날 그러니까 부활절 직전 그 성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5시에 이제 그 아까 그런 이런 숲에서 단테가 이런 그 지옥에 이르는 문을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3일간, 그 다음에 연옥에서 사는 3일간, 그 다음에 천국에서 하루를 머무는, 그래서 모두 7일간에 걸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 단테가 살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 단테는 어두운 숲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고 이제 어두운 숲 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다라는 말은 이제 그리고 이제 하늘에는 그 태양은 떠 있지만 태양의 빛이 이 숲 속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함으로써 단테는 어떤 그런 신적인 세계를 그리워하지만 그 어떤 신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이런 그 시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지금 그 단테가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계곡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인간 죄의 근원이 되는 욕망을 욕심 탐욕 이런 걸 뜻하는 세 마리의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 이름이 종류가 짐승의 종류가 표범 사자 늑대 이런 이제 아주 탐욕스러운 이런 짐승이죠. 이런 것들 이런 존재들이 있어서 단테로 하여금 도덕의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단테는 그 지옥의 길로 어두운 계곡을 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운 계곡을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는데 이제 이런 착상, 그 베르길리우스를 작가를 만나서 지옥을 체험한다라는 이런 착상을 단테가 어디서 얻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테는 그 이 현실을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을 했고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해서 이런 사회에서 이런 시대에 자기의 구원은 문학밖에 없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그 베르길리우스의 그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베르길리우스가 썼던 로마 작가 베르길리우스가 썼던 서사시 에네이스라는 이런 서사시에 실제로 그 이 에네이스를 이제 그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미 단테는 고대의 문학에 중세 사회에서는 금지시되었던 어떤 그 수도원의 수사들이나 이제 은밀히 연구를 했던 고대의 문헌에 상당히 능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이제 그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아트리체의 부탁 때문입니다. 베아트리체가 그 나의 연인 단테를 당신이 지옥과 연옥을 체험하게 해주고 연옥 끝에까지 지상의 낙원까지만 데려다주면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뭐 이 문을 지나가는 사람은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라는 이제 이런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지옥을 체험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 모두 아까 소고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모두 9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33개의 노래로 이제 33개의 장면으로 이제 그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지옥에서부터 9지옥까지 있는데, 이 첫 번째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지옥은 지옥의 정도가 좀 가벼운 이런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선생님들 생각에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갔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과실도 잘못 써주는 사람. 네? 자기 과실도 잘못 써주는 사람. 예. 네. 그러니까 그 이 원체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죄는 지었는데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대표적인 존재로 단테는 누구를 들었냐면, 고대의 작가들이나 아니면 고대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큰 그 죄가 없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을 제일 가벼운, 그러니까 중세적인 이런 가치가 일부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이교도들은 중세에서는 이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을 제일 가벼운 이런 지옥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호모 같은 이런, 헥토르 같은, 호모의 작품에 등장한 헥토르 같은 인물,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인물,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호라츠 같은, 오비드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르길리우스의 친구들인 이런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지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에는요,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그 바람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지옥에 있습니다. 바람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봤듯이 제우스 같은 인물은 바람을 무수히 많이 피웠지만 제우스가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을 불온시하기 때문에 바람 피운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욕정에 그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으로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그 자기 그 저 뭐죠?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서 시저나 시저의 그 제자인 옥타비아누스랑 그 바람을 피웠던 이제 그런 요염한 인물로 보통 보죠. 그다음에 또 인물이 헬레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헬레나는 이 앞 시간에 봤던 그 이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트로이로 이렇게 간 그런 그 메넬라우스의 그 부인이었었죠. 그 다음에 트리스탄이 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라는 왜 바그너의 그 음악에 등장하는
그 트리스탄, 뭐 트리스탄 설명하려면 또 이것도 몇 시간 걸리는데, 트리스탄은 자기 삼촌의 연인이었던 이졸데와 바람이 난 이제 이런 그 나쁜 인물입니다. 그런 이렇게 욕정의 눈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단테는 새로운 인물을 꾸며내는데, 프란치스카와 파올로라는, 프란치스카와 파올로라는, 프란치스카는 여자고요. 남자친구가 파올로입니다. 이 두 사람이 왜 바람을 피냐 하면, 프란치스카의 진짜 남편은 말라테스타인데, 말라테스타라는 자기 남편이 발 하나를 저는 이런 불구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남편을 보기 싫어하고, 그래서 파올로라는 남자랑 바람을 피우는데, 그 인물들이 지금 두 번째 센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옥에서는요, 음식을 이렇게 너무 낭비하는 이런, 그러니까 식탐이 센 이런 인물들이 있고, 네 번째 지옥에서는 이제 돈을 낭비하고 사치하는, 이제 중세에서 금지하는 이런, 그 다음에 오지옥에는 이제 분노, 화를 자주 내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지옥에 이제 좀 특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속적인 권력의 욕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단테가 황제의 편에 들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세속적인 권력과 황제의 권력이 이제 싸우던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교황들이 세속적인 권력을 탐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중세에서 교황과 황제의 권력 사이에 이런 다툼에서 교황이 어디에 유폐되기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특히 단테가 미워했던 니콜라우스 3세, 보니파치우스 8세 이런 인물들이 여기 육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이런 교황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우상화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놓은 이런 단테의 상상력이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쾌락을 강조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이 또 이 지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지옥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곱 번째 지옥에 있습니다. 이 폭력은 종류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이런 폭력은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죠. 자살한. 그 다음에 어떤 신이나 이런 자연에 대한 폭력, 이것은 신을 모독하거나 자연을 모독하는 이런 존재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팔지옥에서는 모하메드,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모하메드가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화를 일으킨 이제 이런 존재들이 거기에 있는데, 모하메드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마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센 아홉 번째 지옥에는 배반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혹시 배반자, 기독교의 관점에서 제일 유명한 배반자가 누구죠? 유다 같은, 최후의 심판에 등장했던 유다. 또 누가 있습니까? 카인이 있습니다. 카인. 카인이 동생과 싸워서, 그 다음에 또 시저와 이렇게 싸웠던,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투스 같은 이런 인물들이, 카시우스 이런 인물들이, 그래서 배반, 이걸 이제 제일 센 범죄로 지금 단테가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작품들이 지옥, 연옥, 천국, 삼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장면들이 33개의 그런 33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은 뭘까? 33은 또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설들이 있는데, 3은 이제 삼위일체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있고 33은 예수님의 나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33세에 이제 34세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지옥을 빠져나와서 이제 바다에 이르러서 그 바다가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아까 그 게히놈이라는 이제 그런 그 계곡에 이제 이런 연옥이 있는데요. 이 연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모두 아홉 개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입구, 그다음 저 위에는 그 지상의 낙원입니다. 이 연옥은 어떤 공간이냐면 인간이 죄를 순화하는 이런 공간입니다. 인간이 이제 누구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고치고 참회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이제 기독교, 카톨릭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공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일곱 가지의 그 죽음에 이르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가벼운 것부터 이제 저 위에까지 있는데 이제 제일 밑에 질투. 질투에 질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게으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는 사치, 낭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는 욕정. 이때 욕정은 색정을 뜻합니다. 바람 피우고 이성, 어떤 그 혼인에 충실하지 않는 이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미안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 다음에 질투, 분노, 게으름, 사치, 욕심, 욕정. 이렇게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교만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회개를 하고, 이제 겸손해지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뭐 질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여기 질투하는 사람들도 질투심을 이제 내려놓고 하면 구원에 이르는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로 제일 끝에까지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레테의 강이 있습니다. 레테의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너편에 마텔다라는 여자가 이제 있습니다. 마텔다는 누구냐 하면 젊은 시절에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소개해 준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텔다가 그곳에서 이제 단테에게 이 레테의 강물로 목욕을 하고 이 천국으로 건너올 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이런 대목이 신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연인이었던 그 이 베아트리체가 단테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마텔다라는 여자까지 등장을 시켜서 자기가 그 베아트리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중매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개해 준 이런 여자까지 등장시킴으로써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신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한 구원. 물론 이제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도 사랑을 최고의 이런 덕목으로 강조하지만 이 작품에는 이 사랑을 분명하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자연적인 사랑이 있고 이성적인 사랑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성적인 사랑은 아까 로고스적인 이런 사랑입니다. 신적인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신적인 이런 사랑이고 자연적인 사랑은 인간에게 내재한 이런 사랑입니다. 즉 그 자기가 겪었던 그런 베아트리체를 만났을 때의 그런 베아트리체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의 그런 어떤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랑을 하면 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그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이제 이런 평소와는 다른 이런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작품에 그 사랑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그 자신
자기가 자신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그런 베아트리체, 그리고 베아트리체를 소개해 준 마틸다까지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이 작품은 그 기독교의 이런 가치관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개인적인 이런 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인간학적인 이런 관점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거기까지만 따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천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행성들이 있습니다. 달은 이제 월성이죠. 월. 그 다음에 수, 금.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오라수목 금토, 이게 그 원래 중세에서 이제 오라수목 금토일 이 일곱 가지 이런 그 행성들에서 그 이름을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들, 그 다음에 이 픽스터 크리스탈, 이제 그러니까 월 달이 월성이죠. 월, 수, 금, 일.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뀌어서 화, 목, 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터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 픽스터라는 개념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좋을지, 아무튼 최고 끝에는 크리스탈이 있습니다. 크리스탈. 이게 이제 픽스터는 이런 행성들 가운데 제일 끝에 있는 이런 행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성들을 넘어서 보이는 이제 천공의 이런 세계를 크리스탈로 묘사하는데, 이 픽스터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이제 그 단테에게 신앙에 대해서, 야고보는 희망에 대해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이제 단테가 대답을 하고, 그래서 단테는 이제 그 베아트리체와 함께 구원의 길로 이렇게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베아트리체의 눈 속에 이제 하나님과 천사의 모습이 눈 속에 투영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단테가 이제 그 천국에 와 있음을 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이 그 신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랑, 이때 이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이런 추상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연인과의 이런 사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육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신적인 이성과의 이런 사랑, 이 사랑이 이 태양과 행성들을 움직인다. 태양과 행성, 이것은 이 세계를 뜻하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런 베아트리체와의 사랑이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그 중세적인 요소와 기독교적인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중세적인 요소로는 성경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차용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중세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단테의 시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판타지아를 통해서 재구성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는 중세적인 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중세 중기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재현하는 거하고, 그것을 이제 그 지오토의 그런 시각에서 재구성하는 이런 차이점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신학보다는 인간학이 이제 더 중심에 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작품의 가장 그 이 주제, 핵심적인 주제를 요약해 놓은 부분이 연옥 부분입니다. 17장, 18장. 여기 혹시 시간 있으면, 이 부분 시간이 없으시면 이 부분만 읽어 보셔도 좋을 건데, 여기에서 제일 중심적인 가치는 사랑과 자유라는 이런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웃사랑이라는 이런 막연히 추상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그 강력한 이런 정신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성에 대한,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런 사랑이고, 자유, 이런 개념들. 자유라는 이런 개념은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런 개념인데, 이 두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옥편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요. 그대는 때로 때때로
우리를 바꿔 완전히 분리시켜 금속으로 만든 수천 가지 트럼펫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주는구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어떤 그 단테가 신곡을 창작하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원리가 상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 사실들을 넘어서서 그 사실들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새롭게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를 밖과 완전히 분리시켜 차단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완전히 차단시켜서 그래서 현실에서 들려오는 수천 가지 트럼펫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준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이라는 이런 원리는 근대 문학의 아주 중심적인 그런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근대 문학에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제 왜 등장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대의 그 비극에서 주인공은 현실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근대에서는 돈키호테는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보카치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 10분 말씀을 드리고 정확히 30분에 끝내겠습니다. 보카치오가 이 작품을 썼던 때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보다 한 30년 정도 늦게 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역시 중세 후기의 그런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런 그 작품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거기에서 데카는 10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메론은 이야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카메론은 10일간에 걸친 이야기예요. 10일간에 걸친 이야기. 그래서 시기는 이제 1350년 무렵에 그 이 배경이 됐던 그런 이제 시대 공간은 당시 이제 피렌체 플로렌스라고 하죠. 플로렌스 그곳에 그 흑사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 젊은 친구들 이제 그 여자 7명과 남자 3명이 이제 흑사병이 도니까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 뒷산에 있는 어떤 별장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밤이면 심심하니까 날마다 10명이 모여서 날마다 한 명씩 이제 그날에 이제 대표 왕이나 이제 여왕을 뽑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자가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각자 하나씩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개의 이야기가 10일간에 걸쳐서 이어지니까 100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서곡이 있어서 서곡 한 편이 있어서 모두 101편의 이야기가 쓰여지는데 이 작품에는 중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감정, 욕망 이런 것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특히 어떤 성직자들의 그런 성욕 그리고 성직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어떤 사기, 속임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그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의 범죄라고 이렇게 불렀던 그런 세계들이 이 작품에서는 오히려 미화되는 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세 번째 날 네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 하면 푸치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푸치오. 푸치오는 아주 그 신앙심이 깊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믿는 이제 이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것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상당히 그 성욕이 왕성한데
자기 남편 푸치오가 그 이 종교에만 매달리고 어떤 그 육체 관계에 등한시하니까 늘 그 이 성욕의 결핍에 그 시달립니다. 그러던 차에 아주 그 젊고 잘생긴 그런 수도승이, 그러니까 승려, 수사지요? 예, 수사가 그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사와 그 푸치오의 그 부인은 서로 이제 눈이 맞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푸치오가 방해가 되니까 푸치오를 이제 그 옆방에, 십자가가 있는 그 옆방에 그곳에 푸치오를 묶어두고, 그 이제 칸 하나로 나뉘어져 있는 이제 그 옆방에서 둘이 그 불륜에 빠져서 거기에 아주 그 이 그 불륜 장면을 굉장히 그 상세하게 그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 불륜을 저지르면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남편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그 자신은 이제 수도에만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몸은 이제 묶여 있고 옆방에서는 자기 아내와 그 수사가 불륜의 길을 가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그렇게 금지하는 그런 불륜이라는 이런 장면,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사랑이지만 단테의 작품에서는 정신적인 사랑을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이런 사랑에 대한 이런 찬미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그 수사와 바람을 피우는 그 아내가 거기에서 둘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수사에게 그대가 내 남편 푸치오를 회개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와 있어라는 이런 그 천국, 여기는 이제 고도의 그 정신적인 세계를 통해서 도달하는 곳으로, 중세에서는 하나님 신을 통해서 도달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젊은 그 불륜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육체 관계를 통해서 천국에 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중세의 그런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고, 인간이 육체의 이런 세계, 현실의 세계에 눈을 떠가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번째 날, 또 다른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육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의 주제가 되는 이제 날이 세 번째 날인데, 여기에서 그 어떤 그 체격이 좋은 정원사가, 젊은 정원사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녀들의 성욕, 수녀들이 성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수녀들의 성욕에 봉사하는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그 수녀원의 그 정원이 쾌락의 정원으로, 그래서 이제 그 쾌락의 정원이라는 이제 그림이 이 무렵에 네덜란드 화가 히어로니무스 보쉬라는 인물이 이제 그런 그 타락한 인간들의 이런 정원으로, 쾌락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도 어떤 현세, 지금 이 그 수녀들과 바람을 피우는 그런 젊은 그 수사의 그런 그 쾌락 이런 것이 현세,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천국은 바로 이 지상에 있다라는 거, 지상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녀의 순결 이런 것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정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함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 가면 우리가 전에 봤던 햄릿의 이제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의 꼬임에 넘어가서 육체에 이르게 되는 이런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메론에 들어가면 어떤 교훈이라는 이런 요소는 이제 사라지고,
예술을 오로지 그 유희, 즐거움이라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교훈을 준다라는, 그래서 교훈, 예술을 문학작품은 즐거움도 주지만 교훈을 주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그런 어떤 교육적인 이런 효과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00년 무렵에, 그러니까 1780년 무렵에 이제 근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태동하면서 칸트가 등장해서 예술에서 어떤 교훈을 따지는 것은 이건 웃긴 일이다. 예술은 어떤 그 도덕적인 선을 이렇게 장려하는 이런 장치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취향에서 어떤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취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커피, 어떤 커피가 맛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취향과 관련된 것이고 예술도 역시 취향,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것이고 예술은 아름다우냐 추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예술에서 어떤 교훈이나 도덕 같은 것을 따질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대 문학으로 들어가서 이제 돈키호테 같은 이런 작품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